포에버 사오사랑 가족 여러분, 유튜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밤, 행복 DJ 유튜버 최기환 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같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감동 소식지와 함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소식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코로나와 싸우시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자, 오늘의 초록우산 어린이 소식지 감동 베스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매번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식지 읽을 때마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또 이웃 주변에 대한 나눔에 대한 아름다운 마인드를 지닐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게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지요 7년 가까이 됐습니다. 7년 동안 후원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렌드 친구가 왔네요. Hello, global friends. Nice to meet you.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This is 최기환 TV. Thank you very so much. Thank you very so much, Spanner. Give me Spanner. 땡큐 베리 소 마치. 자, 이렇게 7년 가까이 나눔을 실천하면서 무려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작게는 200 넘게 후원을 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 감동, 행동 실천들이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왔고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니발 스카이 TV님께서 오셨네요. 카니발 스카이 TV님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니발 스카이 TV님, 이렇게 제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카니발 스카이 TV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네, 카니발 스카이 TV님께서 운전 중입니다. 네, 운전 중이신데 안전 운전 하시고요. 제 실방 기팅으로만 참여해 주십시오. 네, 카니발 스카이 TV님께서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지금도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요. 제 작은 나눔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많은 기부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가난한 아이들이 희망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카니발 스카이 TV님께서 열일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제가 열일하고 있네요. 네. 자, 아이고, 떨어졌네. 잠시만요. 자, 아이고. 자, 이수현 스토리, 전차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차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이슈 앤 스터디. 한철의 신옥철 선수 이야기 기억하시죠? 참 듬직하고 늠름한 선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우리는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철의 체육학과 사격 전공 신옥철 선수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신옥철 선수도 사격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옥철 선수를 소개합니다. 신옥철 선수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4년 중학교 시절부터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꾸준히 금메달을 따며 기록을 세웠고, 2017년 제49회 봉황기 사격대회 50m 권총에서는 개인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며 결선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듬해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에서는 10m 공기권총 남자 주니어부에 출전해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읽어내며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심적인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주는 엄마. 신옥철 선수와 사격의 인연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한 연년생 친형이 멋져 보여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대전 동아중학교의 사격선수 양성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취미로 시작한 운동이지만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고 코치 선생님의 권유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이지만 엄마는 제 꿈을 믿고 지지해 주셨어요. 늘 고생하시면서 저희 형제를 뒷바라지해 주시는 걸 아니까 더 열심히 했죠. 엄마는 제 운동의 원동력이에요. 사격은 표적의 한가운데를 명중시켜야 하는 만큼 미세하고 정교한 조절력과 집중력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인데 누구보다 신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학교 기숙사에 머무느라 떨어져 지내는 요즘도 매일 영상 통화를 하는 살가운 모자 사이를 자랑합니다. 총은 잘 맞는지, 하루 일과는 어떤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엄마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더욱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버스 이승우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버스 이승우님. 행복버스 이승우님,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행복버스 이승우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서로 손잡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야기 들으시면서 초록우산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 및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훈련을 매진 신옥철 선수는 지난해 자신이 목표로 했던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해 운동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열린 4개의 전국 사격대회에서 모두 단체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도 목에 걸었습니다. 2017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이리더 도움 덕분에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커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느끼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역시 자랑스러운 선수입니다. 신옥철 선수 화이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등은 물론 사격 경기가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사격은 실내 경기인데다 선수 간의 거리가 1m가 안 되다 보니 경기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선수 역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옥철 선수에게 사격은 인생을 함께 걷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그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국가대표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해 메달도 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도 양성하고 선수들의 권익부여에도 앞장서야죠. 제가 받은 관심과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역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신옥철 선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그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류세훈 선수 이야기인데요. 류세훈 선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역시 체조하면 류세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유성현 선수, 화이팅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몸으로 노는 걸 좋아했던 한성현은 성장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계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운동 실력도 정신력도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유성현 선수를 만났습니다. 앳된 얼굴의 유성현 선수는 스포츠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19년 국제체조연맹 제1회 세계 주니어 체조선수권 대회에서 마루 부문 1위를 기록했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마루 1위, 도마 1위, 개인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국제체조연맹 종목별 월드컵에서 마루 1위를 기록하며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9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의 노력형 선수. 성현군은 양사초등학교 2학년 때 기계체조 하는 형들을 보고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기구에 올라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형들의 모습이 9살 소년에게는 유난히 멋져 보였다고 해요. 집에 가서 기계체조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신 분이라 제가 힘든 운동선수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셨죠. 코치 선생님과 3년을 설득해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그는 본인의 노력은 물론 타고난 재능 덕분에 나날이 실력이 이치월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 성공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성취감과 즐거움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류성현 선수는 17세에 첫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개인종합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강화 훈련 중 손목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슬럼프를 버티지 못하고 태촌에 학교로 돌아갔지만 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기장에 서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재활 훈련에 돌입해 신체와 정신은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이듬해 2019년 4월에 열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거머쥐며 화려한 복귀식을 치릅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가족과 친구들 도움이 컸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운동한 친구들이라 끈끈하고 의지가 많이 돼요.
지금처럼 친구들과 다치지 말고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요. 류성현 선수의 든든한 버팀목은 아빠와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 매일 얼굴을 못 봐도 자주 연락하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도쿄 올림픽 꼭 가야죠. 류 선수는 지난 3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종목별 월드컵에 출전해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전 하루 전날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탓에 뒤이어 출전 예정이었던 카타르 도하 월드컵도 연기되었고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개최 예정인 국내 대회를 출전을 위해 학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 충격이 컸어요. 도쿄올림픽도 1년 미뤄졌지만 연습할 시간이 늘어난 기회라 생각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이디어 사업 덕분에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열심히 해서 도쿄올림픽 메달을 꼭 따고 싶어요. 유 선수가 닮고 싶은 롤모델은 양학선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의 룸메이트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다 보니 도움도 많이 되고 훌륭한 선수가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고 합니다. 양학선 선수를 보며 류 선수도 후배들에게 그런 든든한 선배가 되고 싶은 바람도 생겼습니다. 기계체조는 한발 차이로 1, 3등이 갈리던 치열한 운동이에요. 제가 또래 중에는 제일 잘하는 편이지만 실력 좋은 형들과 겨루려면 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야겠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전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다 해낼 수 있는 아빠의 아들이니까요. 양학선 선수의 멋진 기계체조 모습인데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유성현 선수,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유성현 선수, 화이팅입니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이승민 선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노력형 천재라고 말합니다.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 내딛는 발자국에는 타고난 재능 뒤에 남모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꿈꾸는 이승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계체조 선수 이승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정말 잘생겼죠? 이승민 선수 꿈 화이팅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민 선수는 대표팀의 차세대 기대주입니다. 2018년 최우수 선수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제8회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해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9년 전국대학 일반 체조선수권 대회에서는 마루 평행봉 단체종합 1위를 기록했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단체종합 1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전도 무난히 통과해 올림픽 메달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재능과 노력의 환상적 하모니. 도쿄올림픽 시합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연기되어 많이 아쉬워요. 처음엔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올림픽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날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이승민 선수의 기계체조 사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트램펄린 위에서 신나게 뛰는 것이 11살 소년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가였습니다. 트램펄린에서 자유자재로 고개를 즐기던 소년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은 선수 생활을 권유했고,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태극 마크를 달았어요. 굉장히 뿌듯했죠.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타고난 재능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승부욕 끈기가 있어 남들보다 몇배더 열심히 연습하려 합니다. 이승민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마루입니다. 맨몸으로 하는 마루 운동이 가장 재밌고 기록도 좋습니다. 이 선수를 지도하는 교수님은 자세와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기술 습득력이 매우 뛰어나 기대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한 자질이 충분한데 노력까지 더해지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기계체조 인생의 화려한 막을 올리다. 운동선수라고 늘 운동이 지겹고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해이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이 선수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입니다. 이승민 선수는 조손가정으로 조모 홀로 형제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이지만 철호고선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아이디더의 도움이 있기에 더욱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응원과 지원 덕분에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코로나로 외출이 안 돼요. 할머니 얼굴은 못 보지만 전화 통화는 자주 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할머니 사랑이 가득 담긴 밥을 먹고 싶어요. 이승민 선수는 오는 9월에 열릴 KBS배 전국 대회를 위해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2019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기량 높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운동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할 생각이에요. 제 기계체조 인생의 화려한 막은 이제 올렸으니까요. 자신의 장점을 승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이승민 선수. 운동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두루 갖춘 선수의 탄생이 눈앞에 그려지는군요. 그날, 그의 앞날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승민 선수, 화이팅입니다. 자, 이승민 선수, 화이팅이에요. "이병헌 노래교실님께서 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네, 이병헌 노래교실님,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병헌 노래교실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병헌 노래교실님, 채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도시적이고 화려한 모습 이면에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배우. 최효진 님이 생각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번에 최효진 님 사연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분 정말 탤런트시지만 기부천사이십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최효진 님, 정말 화이팅입니다. 지부천사 최여진님, 화이팅입니다. 글 강나현 홍보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친선대사로 위촉되셨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2018년 온기 캠페인을 통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만나게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도우며 재단과 인연을 이어오다 지난해 잠비아에 가서 현지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을 나눈다 보니 이렇게 친선대사로 위촉되었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지난해 잠비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오셨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금세 친해지셨다고 들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처음엔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왜 왔지? 뭐 하러 온 거지? 라는 생각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이들의 맑고 큰 눈망울 속에 두려움이 엿보였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니 경계심도 갖고 수줍어하기도 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 결국 아이들이고 다 느끼더라고요.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잡으려고 우당탕 달려가면 까르르 웃으며 달아나는데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의 온기를 함께 느끼며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들이 제 마음과 머리를 정화시켜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아이들의 크고 맑은 눈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정말 다양한 매력을 지니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이미지 속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같아요. 그동안 배우 최여진으로서 도시적이고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아프니 표현하는 연기나 모습이 강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여지는 이미지 이면에 가려진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자연도 좋아해서 최근엔 가평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최근엔 가평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순수한 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봐요. 저 역시 내면에 있는 아이 같은 모습을 좋아하고 그런 저를 다독여주고 응원해요. 그러다 보면 삶을 더 순수하고 행복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올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재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늘을 그리려면 당연히 하늘색 크레파스를 칠했어요. 그 예쁜 하늘색 크레파스가 닿는 게 아까워 친구한테도 안 빌려주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하늘을 무슨 색깔로 칠할까 생각해 봤어요. 미세먼지 탓에 회색이 돼버린 하늘 마스크를 챙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파란 하늘 아래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어른들 앞에 놓인 숙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놓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가진 순수한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함께할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고산 어린 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선대사 최효진님이 생각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과자가 많은 세상 아닐까요? 진정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우리의 환경, 사회, 그리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어른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이보다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요. 가수 이미숙 TV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미숙 TV님.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미숙 TV님, 제 채널 방문해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스패너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오실 때 이미숙 TV님 채널도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도 채널 홍보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가수 이미숙 TV님, 스패너 선물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스패너를 선물해 드릴 거고요. 다음에 오실 때도 이미식 태빈님 채널 홍보 꼭 부탁드리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친선대사 최효진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배우로서는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동안 맡았던 역할도 아름답고 멋졌지만 좀더 최효진의 힘을 기르는 것이 제 다음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제 스스로 힘이 생겨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친선대사로서 더 좋은 나눔을 오랫동안 함께할 것 같아요. 초록우산과 더불어 나눔의 기쁨을 느끼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초록우산 독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네, 최유진님 저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최유진님 화이팅입니다. 순이다육 매니저님께서 오셨네요. 네, 순이다육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순이다육 매니저님께서 책연님과 잠시 들려서 꼭 하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꼭 방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오실 때꼭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 가수 이미숙TV님께서 이방저방들 돌아다녀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서로서로 인사 나누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생지선사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생지선사님. 이렇게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생지선사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지선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생지도 왔어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해피. 이렇게 제 방의 인사말을 해피로 정했습니다. 자, 생지 선생님께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스패너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오실 때는 채널 홍보도 부탁드리고, 여러 유치분들 채널 꼭 홍보해 주십시오. 네. 생지 선생님, 제가 스패너 선물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채널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순이 다육 매니저님께서, 네, 그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오늘도 어김없이, 먹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요. 수제쿠키랑요. 자, 찰떡파이. 자, 새우깡입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 샌드도 있고, 자, 코카콜라가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우깡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새우깡 CM송 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선, 어른선,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리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이 노래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요 새우깡 이 광고만 들어도요 추억의 CM송이 생각나네요. 농심 회사를 세우신 신춘호 대표가요 요 새우깡에 새우 순액에 들어가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신준호 회장님 딸이 아리랑을 아리랑, 아리깡, 아리깡이라고 불려서, 새우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독특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새우깡이고요. 지금도 현재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농심의 스낵 중 하나입니다. 새우깡 몇 살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50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선 수제쿠키 한번 맛보실래요? 가수 이미식TV님께서 생지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셨고요. 서로서로 인사도 많이 나누십시오. 네, 유치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기 부탁드릴게요. 생지 선생님께서 51살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새우깡 나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아이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지 선생님.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뜯어보고 있어요. 자. 자, 여러분, 요, 어떠신가요? 깨강정, 맛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쑥, 맛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천지 선생님께서, 노노, 아니라고 하시네요. 천지 선생님께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요. 살꼭 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네. 자, 이거 보면 진짜 힘들겠다. 다이어트 생각 포기할 만큼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십시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 자. 찰떡파이 먹어보겠습니다. 가수 이미스트비님께서 깨가 맛있겠어요. 근데 밤에 먹으면 안 되지요? 밤에 먹으면 살이 찌긴 한데요. 저는 밤에 먹는 음식도 맛있어서 이렇게 밤에 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다이어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죠?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지 선생님께서 자본성 풀릴까봐 열심히 유치님들 채널 왔다갔다 합니다. 네. 서로서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손이 안 풀리도록 서로서로 꼭 잡아주십시오. 가수 이미식TV님께서 산지 선생님 저도 내일 갈게요. 네,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 나누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마초코TV님께서 오셨네요. 마초코TV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초코TV님. 마초코TV님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마초코TV님,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스팸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 오실 때는 마초코TV님의 채널 홍보도 부탁드리고, 여러 유치분들 채널 홍보 꼭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마초코TV님 채널 스팸으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오실 때 마초코TV님의 채널도 홍보해 주시고요. 다른 유튜버분들 채널 꼭 홍보해 주십시오. 네, 한번 더 드셔보세요. 네. 맛있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마초코TV님께서 구독 알람 있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초코TV님, 제 알림을 보시고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오실 때도 여러 유치분들과 서로서로 정답게 이야기 나누시고, 서로서로 손잡아 주시고, 많은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누십시오. 맛있죠?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먹방 컨텐츠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창지 선생님께서
하던 일 있어서 저는 이만 다음에 들릴게요. 유치님들 굿밤요. 네. 생기 선생님, 이렇게 참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좋은 밤 보내십시오. 생기 선생님, 방문 감사합니다. So. 우리 온산으로 먹어볼게요. 자, 우리 온산도 이렇게 둥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반을 쪼개보면 하얀 크림이 나와 있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도 함께 드셔보세요. 자, 아이고야. 아이고, 이게 반쪽알인데.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콜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콜라, 여러분, 콜라 한잔 하세요. 자. 맛있죠? 네. 여러분, 콜라 ASMR 들어갑니다. 남자가 온사시지. 죄송합니다. 네. 가수 이미지TV님께서 어쩌죠? 저도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지TV님, 이제 이렇게 제 채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시고 좋은 밤 보내십시오. 다음에 오실 때도 채널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이미지TV님, 좋은 밤 보내십시오. 굿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먹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설거지하고 양치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팔로우 미. 아이고. 자, 이렇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와. 자, 잘 따라오십시오. 팔로우 미. 자, 여기가 제 부엌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부엌에서 설거지 대홍시 방송을 하네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서로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유친분들과 구독자와 영상 후시정 해주시고, 서로서로 많은 이야기 나누세요. 네. 자, 이제 트리오로 깨끗하게, 자신있게, 맑게, 깨끗하게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오를 깨끗하게 설거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오늘 같은 황금 같은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요. 여러분들과 좋은 독서 여행으로 매번 찾아뵙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서로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네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서로서로 구독하시고, 여러 유치분들과 서로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십시오. 자, 저는 이제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설거지 하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모아야겠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설거지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유, 설거지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네.
깨끗이 설거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네요. 네. 본격 설거지 대응시 방송은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트리오를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자, 씻고 있고요. 자, 얼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설거지 끝났고요. 자, 본격적인 양치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양치질을 해야죠, 먹고 나면은.
아, 오수경 TV님께서 오셨네요. 오수경 TV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오수경 TV님께도 스페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수경 TV님께도 스페너 선물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도 채널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유심분들 채널도 꼭 홍보해 주세요. 오수경님 채널도요. 네. 이렇게.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양치질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양치질을 해야죠. 자, 여러분들은 황금 같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평일에는 회사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는데요.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서로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자, 양치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치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총평 에필로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매주 주말 오후 2시에 하는 최경연 TV 저의 실방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최경연 TV 저의 실방 많은 사랑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해피 포에버, 해피 포에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해피 포에버. 여러분, 굿밤 되세요. 굿밤. 해피 포에버. 자. 아이고.